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대치 박기호 논술에서 2020 학교별 논술고사 필기구를 알려드립니다. 자, 참고사항인데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한 가지 필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에서 필기구를 나눠준다면 그 필기구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답안 작성용이 아니고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이 표에서 사용한 기호들의 의미입니다. 동그라미는 지참이 요구되거나 지참하라 이거지. 아니면 사용 가능하다고 공지된 필기구입니다. X는 지참할 필요가 없는 필기구, 즉 사용하면 안 되는 필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어떤 대학교 이름에 별표를 찍어 놓은 것은 사용한 필기구가 작년 기준입니다. 왜? 대학 입학처에 전화했더니 아직 공지가 안된 경우입니다. 알수 없다고 하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발표를 했고 추후 공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우개, 수정 테이프, 수정액 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걸 사용 지우개는 연필을 지울 수 있는데 수정액, 수정 테이프는 볼펜을 지울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두 사용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교정부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 교정부호를 통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서울시립대, 지금 코앞에 있죠? 서울시립대, 홍익대, 성신여대, 가톨릭대, 경기대, 연세대. 이런 대학들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이런 대학들이 흑색 볼펜은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경희대도 대학이 제공한 펜이 흑색 볼펜이에요. 그러니까 볼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연필 샤프 사용 가능한 거, 시립대 사용 가능하고, 홍익대, 자, 홍익대 빵빵빵빵 다안 돼요. 그러니까 홍익대는 교정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외의 대학은 대부분 됩니다. 그죠? 경기대도 지금 모든 걸 허용하고 있고, 연대도 모든 걸 허용해요. 가톨릭대는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가 안 되고, 지우개가 되니까, 가톨릭대 가는 학생들은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건 사용 불가능하니까, 볼펜을 사용하면 안 된다. 볼펜을 사용하면, 이거 교정부호 사용해야 되니까 지저분해질 것이다. 이거. 자,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죠. 성신여대, 가톨릭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도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 안 되니까, 이제 말끔히 정리를 하면, 시립대 가서는 연필, 지우개, 홍익대 볼펜에 교정부호, 성신여대 연필, 지우개, 가톨릭대 연필, 지우개, 경기대 연필, 지우개, 연대 연필, 지우개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들 마음껏 지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본인이 막 지우고 연필 쓰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깨끗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볼펜을 사용하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면 좋겠다. 사용할 수 있는 대학이면. 그리고 교정부호 사용해도 된다. 자, 이제 그런 1차 대학, 그러니까 10월달에 시험 치는 대학 빼고 나면 전부 다 수능 이후인데, 수능 이후에 치는 대학들 중에서, 예, 봐봐. 성대. 성대는 요 수정 테이프 수정액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볼펜, 연필, 지우개 사용하면 되고, 경희대는 볼펜, 그 다음에 요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정부호 사용하거나 경희대에서 연필이나 샤프 제공하면 그 지우개로 지워도 됩니다. 그죠? 경희대에서는 볼펜 제공하니까 볼펜으로 사용하십시오. 건국대는 다 되는데 수정액이 안 되니까 수정 테이프 들고 가서 볼펜으로 써도 되죠. 숭실대는 다안 됩니다. 그래서 연필, 지우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항공대 보세요. 자, 흑색 볼펜에 수정 교정 부호. 단국대도 그렇죠. 단국대는 수정 테이프 사용해서 흑색 볼펜 지워보라 이거. 요거는 딱 의미가 있죠. 볼펜 사용, 연필 샤프 사용 못하고 볼펜. 지금부터 단국대 준비하는 사람들은 흑색 볼펜에 수정 테이프 사용하고 교정부호. 자, 서강대 이렇게 돼서 흑색 볼펜과 수정 테이프 되고 연필 샤프 됩니다. 그죠? 지우개. 동국대 안 되죠? 지금 동국대는 흑색 볼펜만 되고 교정부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정부호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교정부호는 다음 캐스트로 올리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연필 샤프 지우개 되고 자, 볼펜에서 수정 테이프 사용 안 되니까 요거 사용하면 교정부호. 과기대 연필 샤프 안 되고 오로지 흑색 볼펜에 뭐 교정부호. 다음에 연세대 원주 다 되죠? 연세대는 전부 다 허용하는 분위기네요. 자, 한양대 수정 테이프 수정액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필 지우개로 사용하든가 볼펜 교정부호. 외대 보세요. 외대는 전부 다 허용합니다. 서울여대 보세요. 서울여대는 연필 샤프가 안 되는 독특한 대학이야. 연필 샤프 안 돼. 볼펜 쓰고 수정 테이프 사용하래. 서울여대. 자, 세종대 학교에서 펜 준다 이거. 그거 사용해라. 그것만 된다. 부산대 흑색 볼펜 안 되고 연필 지우개 사용해라. 경북대
연필 지우개 사용하면 되고 흑색 볼펜에 교정보를 사용해야 되겠고 이화에 대해 수정액만 안 되고 나머지 된다. 자, 이화에 대해 뭐야? 확인하라 이거. 안 가르쳐주더라 이거. 올해 거 잘 모른다 이거. 아주대도 올해 거 잘 모른다. 그러니까 확인해라. 바뀔 수도 있대요. 수험생 유의사항 확인하란 말은 확인하세요 이거.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수험표 출력할 때 보인다 이거. 그거 확인하세요. 아주는 흑색 볼펜 교정부호. 자, 이제 인하대. 마지막에 시험치는 두 개 대학인데 여기는 또 인하대는 또 전부 다 허용하는 분위기죠. 광운대 수정이 안 되니까 수정 테이프와 볼펜 사용하거나 연필 지우개. 덕성여대 연필 지우개. 자, 여기 교정부호 사용하세요. 숙대 교정부호 사용하세요. 중앙대 교정부호 사용하고 연필 지우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지금까지 유의사항에서 이렇게 수험생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인하대도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말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사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은 한 개의 필기구를 선택했어. 그럼 이 필기구를 그대로 가야 돼. 바꾸지 말고.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 검정색 볼펜 0.5를 사용하다가 0.3으로 바꿔도 안 돼. 그냥 0.5 볼펜 그대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검정색 볼펜 사용하다가 연필 사용해서도 안 돼. 그래서 필기구는 그 대학에서 지정한 필기구를 최소한 세 자루를 준비해서 가라. 세 자루를 준비해라. 그래야 그거 꼭 똑같은 굵기로 똑같은 크기로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필기구와 관련된 박교쌤의 정리를 여러분한테 제공했습니다. 자, 필기구와 함께 교정부호 익히고 대학교 가서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교정부호는 곧 올리겠습니다.